네가 내가 하는 말이 모두 마음에 들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지. 그래서 네가 나를 믿고 닫힌 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작정이야. 왜? 그러면 네가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거든. 의심이 들면 의심해. 근데 너무 오래는 하지 마. 이런 의미 없는 목걸이 말고 나한테 주기로 한 건 다른 게 있지 않나? 네가 떠나는 날 나를 다시 만날 때 반드시 그걸 사가지고 오겠다면서 갔는데 설마 우리가 한 그 약속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지? 내 약혼자 이본부장은 네가 진짠지 가짠지 알 수 없다며 나보고 너한테 마음을 다 주지 말라더라. 설마 네가 가짤까 싶지만 나도 확인은 해야겠어서. 네가 나한테 약속한 그걸 가져와. 내가 울면 네가 날 늘 그걸로 달랬잖아. 너랑 나랑만 아는 추억은 조작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져오면 내가 널 믿어줄게. 자식, 의심도 많지. 얼렁뚱땅 넘어가진 못할 거야.